정극, 고정극, 또 뭐 그냥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웃고만 갈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있고, 또 열의에 차서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모아서 올리는 공연도 있고,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연 말고도 후배들 찾아가서 보면은 우선 어설프긴 하지만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고 막 땀냄새 나는 공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 공통이 그 일단 재미있어야 되고 재미있고 또 감동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주된 저희들의 목표인데 아마 이 웃음의 대학이 그렇게 가볍지 않게 진지하면서 웃기면서 좀 적당한 감정, 감동도 주는 그런 면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 그 배우분들이나 연출분들이 모르셔도 잠깐 찔리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. 여기 이제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는데 정말로 배우 중에 무대에서 쓸데없는 짓을 정말 많이 하는 배우들이거든요. 아마 그런 배우들은 이 공연 보다가 찔끔하는 배우가 있을 거고 뭐 연출이라고 해서 상황도 맞지 않는데 자기의 취향대로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연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연극이 연출이나 배우나 다 같이 연습 사실 연습이라는 게 서로 마음 맞추고 그 서로 각자 해석한 거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거든요. 대사 외우는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뭐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한 배우가 약속을 어기고 좀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걸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살짝 나옵니다. 그래서 아마 배우들 중에 가장 찔리는 대사는 무대에서 쓸데없는 짓 정말 많이 하더구만 이 대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배우부터 관객까지 다 오면은 그냥 손해보지 않았다, 재미있다 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.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냥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자님들 질문